이제는 테크 유튜버 JM 같은 테크 유튜버 방아 이거 막 뜯어 냄새부터 맡아. 저 이제 테크 유튜버로 나 주식할 때 어떤 게 가장 고마웠냐면 내가 믿는 형이 있어. 내일도 만나. 근데 그 형이 그냥 사 이거 사 너무 고마워. 깊게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냥 사. 왜냐면 나는 그 형을 알거든. 그 형이 어떤 그 형이 샀잖아? 따라 사면 돼. 그러면 가끔 줘 터지긴 하는데 타율이 90%가 넘어. 그냥 사. 알지? 주식 사듯이 사는 거. 그냥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이게 알아보고 지금 이제 또 우리 시청자 중에서 청소기 필요해서 청소기 살 사람들 있잖아. 그냥 사. 까면서 얘기해보죠. 우리 이제 로봇 청소기로만 여기서 썼는데 아 로봇 청소기로만 하니까 구석구석에 내가 좀 더 청소하고 싶다든지 이런 데가 필요했죠. 포장부터 이거 죽이지 않습니까? 얘는 VS785 쪽으로 해가지고 물걸레가 있는 모델이에요. 78만원 주고 샀어요. 사실 이게 필요했거든. 이게 어떤 거냐면 자동차 강탱 낼 때 뺑글로 돌아가는 거 밑에 붙이면 뺑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유학생 열심히 닦으라고 이거. 봤죠? 사줬어 내가. 우리 꼼꼼하게 또 다 보잖아. 아 이게 메인 먼지통이네. 이거의 장점이 이 먼지통이 이게 이렇게 분리가 돼. 이렇게 완전히 분리가 돼. 아 좋잖아. 아 이제 JM 같이 되겠지? 이렇게 다 분리가 된다는 거. 이런 무선 청소기를 되게 좋아해. 사랑해. 그전에는 다이슨을 계속 썼어. 근데 다이슨의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완전 분리가 안 돼. 그리고 다이슨의 장점 이거는 봐. 이거 버튼식이잖아. 이거 버튼 딱 누르고 이거 딱 누르면은 지가 이제 자동으로 이게 된다고. 다이슨 같은 경우는 여기 검지로 누르고 있는 거야 이게. 청소 계속 하다 보면 어때? 손가락 부러질 것 같아. 손가락 부러질 것 같아. 사실은 지금 청소기 시장에 살 수 있는 게 딱 세 개야, 세 개. 다이슨, LG, A9인가? 그거하고 삼성 이번에 Z 새로 나왔는데 삼성이 이게 두 번째인가 그래. 전에 뭐 하나 나왔었어. 전작의 단점을 개선을 좀 한 것 같아. 아, 이것도 이렇게 전부 다 친환경 도와줘야 돼, 삼성. 지금 주가 알잖아, 지금. 이게 오른다, 이제 내일부터. 삼성전자 이제 오른다. 내가 샀어 이거. 삼성전자 힘들다고 지금 도와줘야 된다고. 재영이한테 전화 오는 거 아니야 이게. 고맙다고. 이것도 다 재활용되는 거 봐. 비닐만 싹 빼서 비닐은 비닐에다가 하고 이거는 이렇게 이런 거 스티로폼 없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재활용 있다가 내다 놓으라고. 알았지? 난 이거 뭔지 처음 봐서 알겠다. 이거는 대야 이렇게 거치대. 그리고 잘 따지? 이게 내가 다 많이 까봤어. 박스 까는 거 됐지. 이게 그 저거다. 봉. 그리고 끝에 요런 거에 맞는 거 하는 거. 뭐 많이 들었다. 다. 이거는 그거다. 이거 꺾어지게 할 수 있는 거. 요것이 이제 주력으로 쓰는 이렇게 보슬보슬 해가지고 기스 안 나게끔 해가지고. 지금 다이슨 또 신형 있잖아. 어때? 손가락 아파. 손가락이 아파요. 그리고 먼지통이 이렇게 깔끔하게 쭉 분리가 안 돼. 그치? 그 단점이지. 탈락. 싸지도 않아. 그 예전에는 사실 우리 신형이 이게 나온 것들 비쌌고 다이슨이 직구하고 그러면 좀 싸게 풀려 쌌는데 우리나라에서 정발하면은 다이슨이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눈탱이야. 출고가가 95만 원인가 그래. 근데 이제 직구하든지 미국에서 보면은 내가 우리 미국에 있을 때 환율 계산하면은 그게 안 맞다. 한 60 얼마 정도 했었어. 그러니까 세계 중에서는 이제 다이슨이 가격이 제일 싼데 예전에는 다이슨이 무조건 갑이었죠. 근데 이제 갓 삼성이 비교가 안 된다 이거. 이게 뭐게? 물걸레 청소기? 이게 물걸레 청소기 슝슝슝 돌아가는 이게 있는 거야. LG도 이게 있어요. 근데 LG께 100만 원이 넘어. 110만 원? 근데 LG 거는 여기다 물 여기 있어가지고 물로 계속 여기 이렇게 되면서 계속 적셔주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100만 원하고 아 물론 여기 형들은 이제 부자들이니까 난 가격 상관없다. 110만 원짜리 사겠다 하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 우리는 이제 힘들고 어렵고 그냥 주식 해가지고 큰밥 먹고 이렇게 사가지고 이거 자자손손 물려주고 우리 아들도 쓰고 해야 되는데 배터리 하나 여러 번 해본 사람 없거든.
청소기를 고를 때 충전 시간이 얼마나 빠를까? 의미가 없어. 두 개야. 그리고 이거 쓰는 거 얼마나 쓸까? 이거 한 10분 정도 써. 쓰는 동안에 또 충전돼. 의미가 없어. 얼마나 뭐 방전 시간, 충전 속도 아무 의미 없어. 다 그리고 다 고만고만해. 청소기 흡입력, 기본 본연의 실력은 다 고만고만하다는 거야. 얘는 사면 거치대도 이렇게 들어있어. 거치대. 여기에 이제 배터리가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충전되는 거겠지?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아까 어떻게 돌아가냐. 자, 이렇게겠죠? 저는 자동으로 이렇게 LCD가 이렇게 나와요. 키면 이렇게 돌아간다고. 이렇게. 이게 또 용도가 세수하고 얼굴 이렇게. 기능을 이렇게 하면 자동 그런 거 있지? 해줄까 내가? 사실 이 물걸레가 우리는 좀 필요했어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여기 좁아가지고 뭐 물걸레 물 여러 번 묻힐 필요도 없고 그냥 바닥에다가 이렇게 한쪽으로 밀면서 물걸레를 밀면서 그거 있잖아 분무기로 좀 뿌려주면 돼. 그러면 이제 30만 원 아끼는 거야. 30만 원이면 삼성전자 주식 몇 개 사야 돼? 8개 사나? 이 디자인적 완성도 딱 보니까 이런 것들을 여기 거치대에다가 해놓는 거 이렇게 참 이게 디자인이 우선은 다이슨을 넘어섰어. 객관적으로 말해봐. LG 거 봤지? LG 거, 삼성 거, 다이슨 거 중에서 뭐가 제일 예뻐? 이게 제일 난 것 같아. 세련됐어. 디자인이 그치? 앞섰지? 그리고 가격도 거의 제일 싸. 그치? 그리고 흡입력은 약간 200W거든? 다 거기서 거기야. 별 의미가 없어. 그리고 소음 테스트. 이 인터넷에 다 소음 테스트 자료가 있는데 청소할 때는 소음이 나는 거야. 그냥 그게 100dB이든 90dB이든 그게 그거야. 별 상관없어. 그런데도 얘가 덜 시끄러워. 그리고 얼마나 오래 쓰느냐. 또 얘가 제일 오래 써. 10분 넘게 써. 다른 것들은 이제 구분되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 외에 뭐 10몇만 원짜리 뭐 차이슨이 있어요. 샤오미가 있어요. 뭐 델로이 믿고 그거는 그냥 유사 투자 믿고 그거는 10만원 쓰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진공수 옛날에 싸구려를 쓰면은 먼지를 이렇게 빨아들여. 빨아들여가지고 필터 한 번 넣었는데 이 필터가 하도 듬성듬성 해가지고 헤파 필터 뭐 H13 등급 뭐 그런 게 등급도 없이 그렇게 돼 있는 거야. 진공청소기로 먼지를 빨아들였는데 이거를 먼지를 지가 쪼개가지고 여기로 미세먼지를 더 몸에 해롭게 하는 거야. 근데 요즘 나오는 것들은 다이슨, LG, 삼성 따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럼 물건 팔리겠어? 회사 망하는 거지? 7, 80만원짜리 갖고 그런 걱정도 없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품을 고를 때 우선은 가격. 가격이 1번이겠지. 싸다. 그 다음 뭐겠어? 기능성이야. 쓸 때 내가 편해야 돼. 다이슨 있잖아. 거치대도 또 사제 거 뭐 사가지고 막 하고 아니야. 그치? 어때? 예뻐. 맞아 아니야. 이거야 답이 맞아 아니야. 맞아. 잘 샀어 안 샀어? 잘 샀어. 아 이거 아니야. 빨리 얘기하라고. 잘 샀어. 아니 삼성전자 아니고 빨리 LG전. 아 있잖아. 대한항공 빨리 사라고. 뭐 있잖아. 뭐 어? 왜 현대차 안 샀어? 주식으로 따지면. 이거라니까. 이게 주식하고 이거 제품이랑 똑같아요. 사는 거 이유가 있는 거야. 자 기능성에서부터 버튼이 안 된다 그랬잖아. 자 꺼내가지고 이렇게 딱 켜지면은 자, 여기 LCD로 이렇게 나와. 소방용 이렇게 나온다고. 자, 주로 이제 지휘학생이 써야 되니까 어때? 편할 것 같아? 안 편할 것 같아? 편할 것 같아. 이거다. 그냥 이거 사요. 사. 지금 재용이 형 힘들어. 우리가 좀 도와줘야 돼.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라든지 다이슨하고 경쟁력이 삐까삐까하다. 삐까삐까하면 그러면 뭘 사야 돼? 이거. 그러면 삼성 거 사야 돼. 왜냐? 삼성이 잘 돼야 우리가 잘 살잖아요. 아 근데 다이슨이 신형이 나왔는데 또 너무 좋다 다이슨이. 가격도 더 싸다. 그럼 뭐 사야 돼? 갈아타야지. 비슷할 때. 애매하고 그러면 삼성이야. LG도 나쁘진 않은데 가격이 좀 비싸고 그 디자인하고 만듦새가 좀 올드해요. 이게 흡입하는 거 봤는데 흡입은 다 좋긴 한데 흡입마저도 아 이게 좋아. 그리고 이거 특히 난 이거 난 이게 최고라니까 이거 이거 보고 그지 너무 좋지 싹 해가 물 청소하기 너무 쉽겠지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 나온 게 있는데 이 먼지를 비워주는 그게 있어 이렇게 요것만 딱 비워가지고 그 기계 25만 원짜리 짱 거기다 이렇게 딱
꽂으면은 먼지를 쏙 빼가지고 먼지봉투로 탁 해가지고 먼지봉투만 딱 해서 버리면 돼. 우리는 그 먼지봉투 값이 아깝고 이제 그게 비싸기 때문에 우리는 변기에다 이렇게 문 닫고 이렇게 해가지고 미세먼지 마스크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그냥 물로 이렇게 하는데 부자들은 그게 강샤. 탁 꽂아. 딱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돼.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 이거를 내가 사기 위해서 그냥 산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 주식 고를 때 어떤 형 만나면 그 형 주식을 잘해. 근데 디테일하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그 결론을 얻는 데까지 한 시간 걸려 그 형이. 아,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사업을 하는데 경쟁력 이런 거에서부터 그거의 역사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한 시간 걸려. 근데 나는 뭐 했으면 좋겠어? 그 형을 믿잖아. 그 형이 샀잖아. 그럼 그 형이 그걸 다 작업을 한 거 아니야. 앞단에 뭐 이런 이유 필요 없어. 장사 이거. 반도체 이거 장사. 너 샀어? 그래서 진짜 투자 모임 가면 그런 언니 있었어. 누구님 그거 사셨어요? 비중 몇 퍼센트예요? 조금 파신 거 있어요? 이거 뭐 물어봐. 사실 그거면 되거든. 좋으니까 샀겠지. 주식하듯이 골랐다. 이거 말고 답이 없다. 혹시 뭐 반박하실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아니다. 왜 그걸 샀냐. 제가 이거 객관적이고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 조투브 일로 와봐. 아, 또 왜? 얼마요? 78만원. 미쳤네. 몇 차? 싸서? 어디가? 삼성 거네? 어. 재용이 형 거구나. 어때 보여? 아니, 이거 옛날에 호주에 있을 때 제가 재용이 형 거 썼었거든. 네, 재용이 그거 구형. 그거 구형이구나? 어, 이거 신형. Z. 재용이 형 게 좋긴 좋아. 이게 좋아. 흡입력이라든지 좀 문제가 있었는데 개선이 됐어. 근데 78만원이야. 광고요? 아니, 광고비는 이제 나중에 후불로 받아. 아, 그냥 광고야. 진짜 그냥 어, 내가 샀어. 내가 좋아서 해주는 거구나. 좋아서 샀어. 이거 사는데 내가 리서치만 한 2시간 투입했거든. 너 만약에 이사를 가. 근데 너가 무선 청소기가 필요해. 그럼 너 뭐 살 거야? 아, 재용이 형 거 사야지. 재용이 형 거라 사는 거야? 아니면 내가 샀기 때문에 미싸 하는 거야? 내가 또 형님 또 이게 테크를 잘 아니까 어? 믿고 사는 거지 사실. 너 만약에 혹시 이사 가서 딴 거 사면 왜 사는지 그것도 한번 리뷰해. 나 하던 거 할게. 하던 거? 네, 형님이나 야, 이런 거 저 다 하셔. 어. 나는 이게 저게 생기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해야 되는데 형님은 취미로 하는 사람이니까 언제 또 좋다 이거. 그럼 너 뭐 딴 거 사면은 내가 그거가 신랄하게 까줄게. 하는 거야. 조투브도 산답니다. 좋다 이거. 뭐 대박이다 이거. 그래서 이거 제가 테크에도 재미로 찍었는데 뭐 제 얘기 듣고 뭐 사고 뭐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알아서 판단하세요. 한 가지만 해. 주식만 해. 뭐 운동했다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냥. 나 이거 뭐 리테 링크도 없고 이거 여러분이 산다고 해가지고 아 너는 좀 수혜 보겠다. 왜? 삼성도 주주잖아. 아 그렇지. 어 삼성 주식이 올라가지. 재용이 형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주주입니다. 잘 만들었네요 형님. 나라사랑. 나라사랑. 국산사랑. 국산사랑. 미싸. 국산 삼성. 끝.